오늘 일단은 뭐 축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좀 시간을 좀 한번 좀 때워보려고 해요. 축구 보기 전까지. 멀티플레이 30km. 이거 그 거리 어떻게 재는 거지? 보급 카트? 뭐가 생겼지? 한번 열어볼게요. 드라칸 라인. 라인 L도 있네. 타이탄 라인. 오! 세이머 라인? 저거 세이머 라인 한번 써볼게요. 당분간. 와. 드리프트 기능 발동, 부스터 게이지, 자동 충전, 제타 부스터 출력 발동. 와. 와, 이거 세이머 라인 한번 써봐야지. 시나리오에서 써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싱글플레이 시나리오 부물 대소전 끝났고 쥐라기 라이더 끝났고 붐붐랜드 끝났고 놀이공원 저기 엄청 어려웠어. 제작자 브로디 끝났고 메카닉 디스오더? 이거 좀 기네요. 자, 검은 로봇의 습격. 자,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딪히면 카트가 커진다고? 자, 이거 시나리오 이름 굉장히 긴데, 나중에 좀, 이름 좀 다시, 해놔야 될것 같네요. 자, 이제 컵좀 자리 좀 바꾸고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빌리지 익스트림 경기장이 있는데, 잠깐만요. 나 카톡 좀 열어놓고 카톡 채팅창 좀 잠깐만. 그리고 오케이.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자, 대규모 카트가 대회가 그 부밀 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회장 주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레이싱이 시작되다 충돌이라면 갑자기 라이더들이 거대해지고 대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충돌을 피해서 레이싱이 끝나야 될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과 충돌했어 안 해? 트랙을 완주하세요. 자, 5번 미만으로 충돌해야 되고요. 빌리지 익스트림 경기장. 여기 어렵거든요. 저 이거 익스트림 경기장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별로 없어요. 그 익스트림 코스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 연속으로 그 U자 도는 게그 무슨 빌리지 손가락도 아니고 충돌 금지 풍선. 풍선을 주네. 기간 제한 없는 거고. 잠깐만요. 뭐좀 제가 돌려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핸드폰 저만치 좀더 뜨고 그리고 갈게요. 가자. 자,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림 경기장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 혼잡은 내야 다행히. 카트 뭐야? 오, 안 부딪혔어. 아, 이거 빌리지 손가락처럼 이렇게 드리프트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부스터 드리프트야? 자, 이제 여기죠. 헐. 여기구나. 아, 한 바퀴만 도는구나. 아, 네. 이거 시나리오가 계속 막그 패치가 나와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 이거 빌리지 익스트림 경기장 트랙은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빌리지 수로 매 바퀴 꼴찌가 되지 않고 랩을 완주하세요. 꼴찌만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 빌리지 수로는 원래 그 아이템 트랙이거든요. 원래 아이템 트랙인데요. 헐. 게이지 손에 맞다. 점프! 1등 해버릴 거야. 오케이. 오, 탈락했어. 뭐지?
말고 여기서. 아! 안 돼! 뭐 제가 실수를 해야지 내가 웬일로? 오! 다행이다. 마지막에 드리프트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어. 이게 은근히 이게 어렵네. 어라 여기는? 제한 시간 안에 디소더 따돌리기. 거리차가 0m 이하가 되지 않게 하기. 사막 피라미드 탐험이네요. 근데 왜 카트가 이런 거지? 와, 이렇게 하면 따돌리는구나. 오, 예. Yeah. 이렇게 따돌리다니. 광산 트랙이죠. 광산 무너지는 금광. 제한시간 안에 체크포인트 통과하기. 이게 그 지정된 카트가 있나봐요. 헐. 부스터. 헐. 아, 여기가 중간에 그러네요, 트랙이. 저, 올라갈 때 부스터가 있어야 되네. 알았어. 와, 어이씨, 왜 이 트랙이 무너져? 자, 내려갈 때는 그냥 갈게요.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갈 때 부스터! 헐. 마지막에 나 부스터 없어서 못 갈 뻔했다. 아! 역시 드리프트를 해야 되겠어.
시간이 의외로 없구나. 다시 잠깐만요. 이게 카트를 못 바꾸니까 이게 은근히 힘드네요. 헐씨, 저거 무서워. 올라가고 자, 마지막은 드리프트 하지 말고 부스터! 와, 겨우 깼다. 와, 이거 깨기 힘든 거였구나. 깨기 힘든 거였어요. 자, 아, 포획을 할 수가 없다고? 잠깐만요. 인벤토리가 언제 이렇게 찼지? 아, 내가 많이 잡았었네. 그러면요, 한번 하면 되지. 반생 한번 하면 되지. 자, 다음 시나리오, 부밀 마을 습격. 헐, 애띠를 찾지 못했다. 부밀 마을 습격하고 있다.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기. 포레스트 오싹한 공중다리. 왜 또 이게 미션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빌리지 수로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고, 오싹한 공중다리, 저거 제가 달려본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달려본 기억이 없는데. 아, 만약에 한번 해보고 좀 안되겠다 싶으면 그 뭐냐, 타임어택 그 연습 모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싹한 공중다리. 나 이거 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몰라, 일단 그립 주행만 해볼까요? 그러기엔 약간 좀 그렇게. 아, 이렇게? 아직은 숏 드리프트만 하다가. 아, 여기서 부스터가 있어야 되네요. 여기서 U자 드리프트. 다시 부스터를 걸고 드리프트.
아, 네, 맞아요. 오, 위험했어. 여기서 드리프트. 직선에서 부스터를 쓸게요. 헐, 잘못 썼다. 여기는 빌리지 손가락처럼 좀 약간 길게 U자. 헐, 이런. 아, 의외예요? 와, 이 안에 못 가는구나, 내가. 일단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한번. 다시. 예. 네. 이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렵네. 이게 별로 안 해본 트랙이잖아요, 그. 아니요, 이거는요. 아, 드리프트 하지 말라고요? 그립 주행만 하라고?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거예요. 그 이따가 언덕 올라가잖아요, 이거 끝나면 여기. 근데 이제 이 언덕 올라갈 때 약간 그거지. 부스터가 좀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드리프트 안 하고 가는 거야, 뭐. 운전만 잘하면 되잖아. 아, 웬만한 시나리오는 다 깨요? 아니던데? 그, 진짜, 그, 뭐냐, 부스터 써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드리프트 해야 돼. 여긴 U자라 어쩔 수 없어. U자는 확실히 돌아줘야 돼요. 이런데. 여기 U자 코스는 돌아줘야 돼요. 아, 근데 여기는 써야 돼요. 이거는 여기는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 스피드 트랙 같아가지고 여기는 이게 달려보니까요. 그 써야 돼요. 아니, 내가 이거 몇년 만에 복귀한 건데, 이건 몇년 만에 내가 복귀한 게임인데, 그러면 응? 처음 보는 트랙은 못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지금 처음 보는 트랙이야. 그냥 이거 삼아서 연습하고 있구만. 그리고 이거는 시나리오 모드라서 카트도 내가 쓰고 싶은 거못 써요. 점프해서 부스터. 아, 여기 점프, 아예 피라미드 탐험처럼 점프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체이스 미 싱글 15를 깼으면요, 그 싱글 15에서는 일단 좀 달리고. 뭐야, 부스터가 없네?
직선 코스 부스터. 잠시 후 셧다운 들어간다고? 아이씨, 안 보여. 여기선, 이, 저기 동굴 안에서는 부스터를 쓰면 안 되겠다. 안 보여. 아니, 너무 빨리 했다. 떡볶이요? 그때 떡볶이 경우는 거의 뭐 역사 수준을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때그때 방송 주제에 맞는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체이스미 싱글 15를 깼었으면요, 웬만큼 빠른 거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체이스미 15를 깼으면요, 웬만큼 빠른 걸 따라갈 수 있다 하니까 한 근데 그 정도 따라갈 수 있으면요, 혹시 14 중에서 좀 하나하나 한번 좀 착실히 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우 깼다고 할 정도면요, 일단은 그 한쪽 레벨대를 좀 확실하게 좀 그 집어넣고 가야 돼요. 보통 그 14에서 16 이 사이가 또 이제 그 실력대가 올라가는 그 기준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여기는 돌아주고요. 직진이니까 부스터. 여기서는 무리하지 않을게요. 잘 안 보여요, 이 트랙이. 자, 드래프트 없이 갈게요, 여기는.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부스터가 없어. 이렇게 다 안 하고 갈게요, 여기는. 와, 업그레이드? 잠깐만. 업그레이드 좀 해볼게요. 스톤블레이드 9. 타임어택 좀 연습 좀 해볼게요. 포레스트 이거 연습 좀 해보고 갈게요. 빨리 꺾었어.
싱글 플레이. 다시 가볼게요. 이거였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포레스트 동굴 트랙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그런 부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부스터 썼어야 되는데. 깼다. 네, 이렇게 되네요. 하, 800RP. 여기 시나리오 모드를 하는 이유가요, 그 한 번에 뭐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로드마니의 도움. 마을이 이렇게 파괴되다니. 로드마니가 빌리지 파괴된 시계탑을 해적단과의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일단 완주하세요. 오, 솔리드 시리즈네. 그 파괴된 시계탑이에요. 좀 장애물이 많죠.
부스터! 어이씨, 이런. 헐. 아까 점프 대에서 그게 좀 피해가 컸네요. 속도를 좀 일부러 줄일게요, 그러면. 속도를 일부러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 충돌을 안 해요. 일단 부스 다 쓰고 올라가 볼게요. 그래, 부스 다 쓰는 게 안정적이긴 하다. 여기서 바로 부스터를 쓸게요. 반격의 준비. 오, 아이템전인가요? 파괴된 스킵하면서. 자, 이번에 아이템전을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프로네. 아, 이게 아이템전이야. 이제 몸싸움 있네요. 으이씨. 죽었어. 야, 이거 미사일은 진짜 내가 초고수지. 내가 일부러 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템전에서는 한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왜 다 미사일밖에 안 되지? 아무도 안 따라올 때는 그냥 위로 갈게요. 아, 이럴 때 하필이면 메롱. 하지만 이미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히 뭐 상관이 없죠. 하하. 위성 방해가 있죠. 메롱. 오케이.
뭐야, 왜 막자당했지? 끝! 오, 쟤들 금방 따라왔었네. 추격전. 자, 이번에는 제한시간을 앞지르기에요. 같은 트랙에서 또 치사하게 먼저 출발한다 쟤네. 빨리 가볼게요. 아, 못 따라갔어. 점프해서 앞질러 볼게요. 앞질렀다. 여기서 원래 부스터 쓰려고 했거든요. 점프할 때 보통 부스터 쓰는 게 기본 상식이죠. 카오스? 아, 멀티플레이 미션 있네요, 이게. 멀티플레이, 그, 40km 주행하기. 하면 되지. 내 아이템. 다 쓰고 있구요. 40km 완주면요, 스피드, 무한부스터, 방 만들기, 비공개 AI 라이더, 뭐, 트랙, 인기랜덤 노말, 인기랜덤 이지, 인기랜덤 베리 이지. 인기랜덤 하드는 안 된대요. 인기랜덤 노말. 클래식 랜덤으로 갈까요? 자, 인기랜덤 해보자. 지난번에 제가 클래식 랜덤 했으니까. 와, 코리아 서킷이야? 왜 또 코리아 서킷인데 비가 오니? 아, 무한부스터전이라는 걸 까먹었어. 아이씨. 아, 진짜 이맵 안 해.
와, 이겼다. 인크트랙에 이렇게 걸리는구나. 그러면 그냥 클래식으로 가야 되나? 세이버 나인? 와, 이번엔 또 싱가포르 서킷이야. 그냥 시작부터 아예 그냥 크게 앞서 가버릴게요. 따라왔어, 쟤네. 블록 제니스 9 PC방 전용이네. 저 카트바디는 프리미엄 PC방 그 제휴를 하죠. 어쨌든 이 무한보스 터보드 컬링 아니죠. 오! 차이니 서한 병마요. 나 이거 못하는데? 차이나.
가! 아이, 진짜. 자, 이겼는데, 와. 이기기 힘들었다. 잠깐만, 나 이거 보상 좀 받을게요. 자, 그리고요. 레벨업 보상함 대기 사서다가 어차피 나는 내가 만든 방이기 때문에 빈배 상자 뭐 나왔니? 아차가 나인?